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성실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운조 커피 대표이자 로스터 김운조라고 합니다. 이름 내걸고 부끄럽지 않은 커피 만들자 해서 이렇게 운조 커피로 지었습니다. 2014년도 처음 창업하면서부터 하루도 안 쉬고 로스팅은 제가 직접 혼자서 다 했습니다. 계절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, 날씨, 습도 같은 디테일한 상황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한 명의 로스터가 계속 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은 우리나라도 생두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서 그 많은 생두 업체들 중에서 골라내는 것도 로스터의 가장 큰 능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이스로 드시기에는 더치커피가 좋고요. 따뜻하게 드시기에는 드립백커피가 좋아요. 정성을 들여서 한번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하시면 원두를 구입하셔서 드시면 훨씬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온라인 강의 신과 함께만 하고 있어요. 제가 광고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해봤고요. 그 처음이 바로 신과 함께입니다. 일단은 매출이 늘었고요.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감 있는 방송, 그리고 고마운 방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신과 함께 의리로 주문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들 하셨었어요. 부담감도 생기면서 아 정말 잘 뽑아서 발송을 해야 되겠다 다 와닿더라고요. 운조 커피는 제 이름을 걸고 만드는 커피고요.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, 그리고 3프로TV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기분 좋은 커피로 기억되는 그런 커피를 만들겠습니다.